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3위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1754년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미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오래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총 학부 학생 수는 8,931명이며 대학원생은 2만 4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에 usnews.com에 의해 미국 내 우수대학 3위에 선정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의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학교인 버날드 컬리지와 제휴 관계에 있으며 졸업생으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 워렌 버핏, 엘렌 그리스펀 등이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로리 더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전체 학생 중 동양인은 17.1%가 되겠으며 특히 인컴이 연간 6만 불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는 사립대학이고요. 남녀공학이고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스메스터제이고요. 학생 수업의 81.5%가 클래스 안에 20명 미만이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6대 1이며 4년 내 졸업률이 88%가 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부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미 전국 18위, 대학원의 비즈니스 스쿨은 미 전국 6위, 대학원의 잉글리시 스쿨은 미 전국 11위, 대학원의 러 스쿨은 미 전국 5위, 대학원의 메디컬 스쿨 리서치 부분 미 전국 6위, 널싱 미 전국 5위가 되겠으며 케미스트리 미 전국 9위, 잉글리시 미 전국 3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대의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세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네 번째는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다섯 번째는 매스매틱스 앤 스태티스틱스가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합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은 5.1%이며 조기 전형 합격률은 14.6%이고요. 고등학교 평균 성적 GPA는 5.0 만점에 4.27, SAT는 75% 1560점, ACT는 75% 35점이 되겠고요. SAT와 ACT의 SA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Early Decision을 사용하고요. Early Decision Due Date은 11월 1일이 되겠고요. Early 지원 시 합격률은 14.6%, Early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 되겠고요. SAT Subject Test는 두 과목이 추천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학교 웹사이트는 columbia.edu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름방학이나 스프링브렉 때 직접 방문할 것을 추천드리며 여름방학 때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콜롬비아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어떤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First Priority가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리걸 코스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즉 학교에 있는 AP나 언어를 많이 들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듣는 상황에서도 좋은 GPA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 학교에서 몇 등인지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표준고사가 되겠습니다. SAT 혹은 ACT 중에 하나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AP나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추천임으로 가능한 많은 과목의 시험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퍼스널 에세이로서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유일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섯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리고 카운슬러부터 받는 추천서가 중요하겠고요. 일곱 번째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 가외활동 혹은 특별활동. 여덟 번째로 캐릭터, 개인 성품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탤런트, 재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거시, 알룸나이, 즉 부모나 형제가 이 같은 학교를 나온 경우에 학생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해서 한 가정에 자기 본인이 제일 먼저 대학을 가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이 고졸인 경우에는 미국 대학에서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즉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